연구에서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4살짜리들 어디 있는 어린이집에 4살짜리들이 제공받았죠. 마시멜로가 제공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말아가지고 들었죠. 뭐라고 들었어? 그들이 이더웨어 베이비를 튀겨나 뭐하거나 마시멜로를 즉시 먹을 수 있거나 또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걸 들었죠. 만약 그들이 기다린다면 뭐할 거 기다린다면 먹을 거 기다린다면 어떤 마시멜로 놓여진 어디 놓여진 그의 눈앞에 놓여진 마시멜로를 먹을 거 기다린다면 뭐할 때까지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에 돌아올 때가 기다린다면 그들은 받을 것이었죠. 두 개의 마시멜로.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연구했던 뭘 연구하고 있었던 만족 지원 연구하고 있던 이 사람은 세 명의 딸이 있었죠. 뭐 했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반 친구들은 참여했었는데 연구에 참여했죠. 수년에 걸쳐서 그는 뭐하고 있냐면 물어보고 하고 있죠. 그의 딸들에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는 찾아냈는데 뭘 찾아냈어? 관계를 찾아냈죠. 모사의 관계야? 능력도 어떤 능력? 만족을 지원하는 학교에서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만족을 지원하는 능력과 그리고 뛰어남 어디서의 뛰어남? 청소년기에서의 뛰어남 사이에서의 관계를 찾았던 거죠. 아직 우리 딸한테 가서 시험해봐야 되겠네. 네. 그다음에 얘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찾았던 거야, 위치시켰던 거야, 참여자들을 초기 연구에. 위치, 그러니까 참여자의 위치를 찾았던 거죠. 이거 뭐라고 했을까요? 정확히 본래 로케이션 뭐라고 했을까요? 추적했어? 아니요, 찾아낸 거죠. 참여자들을 초기 연구에서 그리고 더 많이 모아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죠. 그들의 발전을 모아면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들은 알아차렸죠. 뭘 알아차렸냐면 아이들 어떤 아이들 하나의 마시멜로를 즉시 먹었던 아이들은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행동의 영역에서 우정과 그리고 주의 집중 영역에서. 반면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지원할 수 있었던 만족을 지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지기를 더 높은 SAT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데 더 잘 뭘 대처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